성기능 관련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뉴에어의원 장태호입니다.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게 성기능 관련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부작용 케이스들이 약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약을 오랫동안 드시다가 갑자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탈모약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를 차단해서 효과를 얻는 약이죠. 이 약을 처음 드시면 첫 한두 달 이내에는 DHT를 제외한 다른 호르몬들의 밸런스도 약간씩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의 부작용은 보통 두 달 이내에 집중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약을 세 달 정도 꾸준히 드시다 보면 호르몬 밸런스가 상당 부분 회복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작용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자마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컨대 약을 한 10년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발기가 잘 안 된다 라면 이거는 약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성기능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로 계속 조금씩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노화가 진행되고는 합니다.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약을 오랫동안 잘 드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부작용이 느껴지신다면, 아, 내가 노화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탈모약을 끊었는데 부작용이 하루 이틀 내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어떤 탈모약을 드시든 그 성분이 몸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적어도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타스테리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당연히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되는데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부작용이 해소되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아, 내가 약을 끊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라고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탈모약을 끊었는데도 부작용이 계속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약에 관련된 부작용들은 약을 끊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들도 이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논문 중에 단 하나가 탈모와 관련된 성기능 부작용이 비가역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약을 끊었는데도 부작용이 계속된다면 그 부작용은 약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라던가 자기도 몰랐던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탈모약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탈모약을 계속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